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원장 김성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학과 주최하고 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SSK 연구단이 주관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특별 강연회를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고려대 또 재학생 외에도 또타 대학 또 학생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깊이 감사하고 또 환영드립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 핸드폰을 진동 모드로 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 강연하시는 동안에 내가 사진을 안 찍으면 오늘 저녁에 잠을 못잘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을 제외한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은 사진 촬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기 전에 본 행사의 주최자이신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탈리아에서 조금 전에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글로벌화 시킬 건가 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 뭐 워낙 세계적인 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기회를 저희들이 만나게 된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우탄트 사무총장을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항상 최고의 이런 대단한 롤 모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지도자 반기문 총장님을 저희가 오늘 모시고 정말 특히 고려대학교가 지난 한 10여 년 전서부터 글로벌화하는 데 제일 앞장서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을 제일 많이 외국으로 지금 내보내면서 글로벌화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반총장님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총장님이 외교부 장관이셨을 때 외교부의 자문위원이 돼갖고 그 이후에 쭉뭐 자문위원장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귀한 말씀 해주실 때에 앞으로 여러분의 20년 뒤, 30년 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해보면서 반총장님의 좋은 강연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총장님께서 오늘 12시 10분에 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시고 바로 이 행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염재호 총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기 전에 사실 뭐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인데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총장님은 1970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과 동시에 외교부에 입부하셨습니다. 외교부 내에서 여러 요직을 거치셨고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 오스트리아 대사, 외교통상부 차관, 대통령 외교보좌관, 그리고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7년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셔서 작년 2016년 12월까지 10년간 연임 봉직하셨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원 그리고 반기문 지속 가능 성장센터 명예 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금년 9월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윤리위원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반기문 총장님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그 강연이 한 20, 30분 정도 이어질 텐데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그 아마 질문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질문하실 내용들을 메모지에 좀 적으셔서 우리 스태프들에게 건네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닿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반기문 총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 총장님. 존경하는 염재호 고려대 총장님과 박길성 부총장님 그리고 김성환 교수님 그리고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제가 학생 때하고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왔지만은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하면서 여기 와본 기회가 없었고 그렇지만은 참 그 다시 오니까 옛날에 봤던 이런 생각이 나고 또 너무나 크게 발전해서 참 감회가 깊습니다. 아까 염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염 총장님과는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사회학과 이 정치 이런 분에서 아주 상당히 많은 그 활동을 하신 분이고 한때는 아마 이 매스컴을 완전히 장악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하신 그 아주 대단한 그 인기를 가지셨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늘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총장으로서 후학들을 잘 가르치고 계신 데 대해서 거듭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성한 교수님은 사실은 그 고려대학보다는 외교부하고 관계가 더 깊을 정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계셨고 또 마지막으로 차관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 공직과 학문 그 두루두루 다 섭렵하신 이런 분으로서 여러분께 큰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 그 우리나라 사학의 아주 대표적인 아주 명문 고려대학에 오고 특히 우리나라가 어렸을 때에 인천 김성수 선생님께서 후학들, 후세들을 잘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것 열정을 가지시고 설립한 이런 대학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약간 좀 떨리기도 합니다. 내가 그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당시에 그 변영태 외무부 장관님이 우리 충주 교현 그때는 국민학교 교현 국민학교를 오셔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사실 뭐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고 그분이 그 어딜 가나 그렇게 아령을 하시면서 건강을 뭐 이 지켰다. 그 외무장관 하시면서 외국에 다닐 때도 꼭 가방에 아령을 넣고 다니면서 했다. 이런 기억도 나고 여간 여러 가지 그 초등학교 다녔을 때 느낀 감정이 아직까지 계속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10년 하고 왔다니까 여러분들이 좀 저 사람은 특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기대가 클 것 같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 지식적인 면으로 보면 훨씬 덜하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것과 나와 많은 그 차이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하게 내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건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오랫동안 살았고 또 많은 경험을 했다. 대한민국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그야말로 하루 앞을 볼 수가 없는 이런 위기에서부터 또 경제 발전, 민주 발전, 또 세계를 다 다니면서 보고 느낀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건 아마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 아 이런 면에서 내가 이 자리에 쓴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21세기에 계속 발전해가는 이런 아주 선진 그 교육이라든지 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ICT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은 저는 아주
그 19세, 20세기 초에 이런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하고 약간의 그 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나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거는 여러분들이 택하고 내가 내 말 듣고 저건 뭐 별로 참고가 되지 않겠다 그런 거는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나는 지금 아까 소개 받으신 바대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마치고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했던 일을 계속 일개 그 시민의 자격으로서 계속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세대 그 사회공헌원의 명예원장으로 있고 거기에 이제 반기문 센터 포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이거를 세웠습니다. 내년 1월 3일에는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반기문 센터 포 글로벌 시티즌스 이걸 세워서 어떻게 하면 세상이 서로 존경하고 싸움 안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후세의 지도자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제가 IOC 윤리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내외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UN 사무총장으로서 했던 또 앞으로도 할 이런 가치, 정신 이런 걸 좀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UN 사무총장 될 때에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World better for all. 그게 내 그 캐치프레이즈였었습니다. Stronger United Nations, stronger United Nations and better, more peaceful world.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그 세상을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나 또 역사가들 이런 분들이 후세에 판단할 거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은 저 고려대나 연세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참 그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사실은 척박하고 가난하고 이런 나라에서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그 선각자적인 그 비준을 가진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1885년에 미국의 그 선교사들이 와서 연세대를 세우고 이화여대를 세우고 배제학당 숭실 전문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명대학 이런 대학들을 세우면서 그때에 아무것도 없던 교육 그 이런 그 공교육 기관이 없던 때에 공교육 기관을 만들었고 1905년에 또 다시 우리 일제 강점기를 눈앞에 둔 1905년에 교육 구국의 사명 아래 이러한 그 고려대를 세운 이러한 그 인촌 김성수 선생님의 그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높이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세기를 맞이하면서 고려대가 미래를 열고 미래를 이끌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고려대학교를 이룬다 이런 그 비전 아래서 개척하는 지성의 산실로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여러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고려대는 뭐 명실상부하게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을 했고 이제는 세계 초인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축하의 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수님들 모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UN과 21세기의 리더십 여기에 대해서 잠시 좀 논의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한 여러 가지 사고와 행동이 21세기 리더십의 정확한 기준이냐 답이 될 거냐
그거는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그 사람의 그 humility, 뭐 sincerity, 그러니까 이 겸손함, 성실함 이런 것이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유엔이 이 평화 안전이라든지 개발을 또 이 인권 보호 이런 것 3대 축, 3대 그 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3대 기둥을 굳건히 해서 인류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유엔과 세계가 하는 일이라면은 나 자신은 내가 손해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그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이런 각오로 제가 했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그 특유의 내 특유의 어떤 뭐 리더십이라고 그럴까 그런 면을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말을 잘하는 거 이제 이거 상당히 아, 저 사람 말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말 잘하는 거는 어떤 그 지식의 원천이 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더 잘 듣는 거. 더 잘 듣는 것은 지혜의 원천이 된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지난 10년 동안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국민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경청을 하라. Listen carefully and sincerely to the voices of the people, what their aspirations and challenges were. 이 얘기를 꼭 했습니다. 근데 많은 지도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전달을 하고 아마 그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국민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더 리더십이 더 중요한 리더십이 될 수 있었다. 그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죠 그런 일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사상 초유의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대통령 구속 등등 아주 참 그 수치스러운 한국민으로서 수치롭고 어디 내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금 저 유엔 사무총장을 이렇게 하면서 경험했던 그러니까 이 듣고 말하고 또 사고하는 거에 약간의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았느냐 안 옳았느냐 이런 건 아마 여러분께 한번 참고로 다 내가 그 내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2006년 12월 달에 이라크의 지도자였던 사담 후세인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1월 2일 날 내가 취임을 했죠. 그때 유엔 문턱에 들어가자마자 많은 기자들이 물어댄 것이 사담 후세인의 사형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담 후세인 하면 그 거의 악의 화신처럼 돼 있었던 사람이죠. 국민을 탄압하고 죽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독재자다. 그때 내 대답은 사담 후세인의 독재로 인해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야 될 거다. 그러나 사형 제도에 관한 한은 그것은 각국의 제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범답안 같죠? 모범답안 같은데 사실은 첫날부터 아주 어마어마하게 신고식을 호된 신고식을 한 겁니다. 뉴욕 타임스 사설에서 뭐 저런 사무총장이 있느냐? 아니 사람이 사형을 당했는데 죄와 무관하게 사람의 인명은 중요하다, 생명은 중요하다. 유엔의 정책과 다르다. 그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유엔의 정책은 없었습니다. 사형 제도에 대해서. 유엔에 대한 사형 제도에 대한 유엔의 정책은 그해 2007년 7월 달에 가서야 결정이 됐죠. 근데 그러면 그 전까지 유엔은 유엔이 세운 법정에서는
최소 유엔이 세운 법정에서는 사형 제도는 언도를 안 한다. 사형은 언도를 안 한다. 이런 저기가 있었지 사형을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는 안 했었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를 좀 무지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7월 달에 가서야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는 사형 제도를 좀 유보시켜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형이라는 건 일단 끝나면 그만입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드러나는 수가 있거든. 우리나라도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사형받았던 대법원의 판결이 막 뒤집히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시키지 말고 유보를 해라. 모라토리움을 하라.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 가서도 약간의 그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당시에 내가 말한 것은 큰 틀림은 없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의 존엄, 중요한 거, 아주 절대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2008년 초에 미얀마, 옛날에 버마로도 알려진 미얀마의 그 사이클론 나기스라는 사이클론이 불어서 하루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13만 명이 죽고 한 100여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거기 그 이라와디라는 그 들판 제가 나중에 헬리콥터 타고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고 그때의 그 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미얀마를 방문하고 싶다. 이 사람들을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유엔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인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군사 독재자들이 문을 꽉 막고 문을 안 열은 겁니다. 아주 사정사정해서 거기를 갔었는데 그때 내가 미얀마를 방문한 사실을 두고 영국, 미국, 뭐 여러 가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사랑한다는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독재 국가에 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는 유엔 사무총장은 인명이 중요하고 그 나라의 사람이 벌써 13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이 이재민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구해러 가야 되겠다. 정치제도 역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러나 또 민주주의의 원칙 이걸 갖다 너무 또 강조한 나머지 당신이 가면 독재자를 justify 시키는, legitimize 시키는 이런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를 뭐 많이 비난을 하고 그러나 나중에 내가 한 일이 옳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평가를. 지난달에 아니라 이번 달 초에 제가 미국에 간 김에 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미얀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미얀마의 로힌자에 대해서 많은 그 비판들이 있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웅산 수지 여사도 비판을 받고 와, 교황도 거 갔는데 로힌자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해서 막 비판을 하고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로라 부시 여사가 백악관에서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부시 대통령이 아니고 로라 부시 여사가 전화를 걸어서 당신은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줘서 제가 용기를 얻고 갔습니다. 그 얘기를 사실 당신 퍼스트 레이디가 그때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아직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미얀마의 그 민주화를 열고 그런 거는 내가 했다. 그때 독재자를 만났더니 이 사람 얘기가 난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좀 배우고 싶다. 경제도 잘하고 근데 한국도 그때 독재했죠. 박정희 대통령 때. 자기 생각엔 박정희 대통령 독재하지만 경제는 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도 박정희 대통령 하던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그렇게 만약 하려면은 당신이 나라부터 열어야 된다. 그때 대한민국이 독재 하에 있었지만은 언론인 세계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도 와서도 다 오픈했다. 당신 오픈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사람이 13만이 죽고 100만이 이렇게 됐는데 문을 닫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막 등등 이렇게 해서
제가 설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런 것이 양의 동서 차이에서 나오는 수도 꽤 있습니다. 동서 양의 차이에서 우리처럼 어떤 신뢰, 성실, 또 우선 인성 이런 걸 강조하는 동양의 철학, 아니면 아주 실리주의, 아주 실리. 어떨 땐 너무 원칙에 강한 나머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 독재자는 전혀 만나지도 않아야 된다. 과연 독재자하고도 대화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소신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당신의 리더십은 이제 quiet 리더십이다. 조용한 리더십이다. 독재자하고 싸울 때 대들질 않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당신처럼 가만히 수도에 앉아서 성명을 통해서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럼 당신 그 사람들 만나 봤느냐? 당신 이란의 최고 수프림 리더를 만나 봤느냐? 내가 이란에 간다고 그러니까 야단났어요. 이스라엘부터 미국부터 뭐 사우디 모든 나라들이 나한테 이란을 가지 말아라. 왜 가지 말으냐? 가면 이란을 레지티마이즈 시켜준다. 그럼 당신은 누구를 이란에 레지티마이즈 되든 안 되든 이란을 핵무기 개발하는 걸 갖다 막고 그러려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많이 그 싸우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영국 수상, 이태리, 이스라엘 수상 이런 사람들하고. 그때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명을 발표하는 건 나도 유엔에 앉아서 하루에 100장이라도 발표할 수 있다. 사과를 따려면은 가서 사과나무를 흔들어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사과 밑에 들어가서 입 벌리고 사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얼마 기다리면 하나 둘쯤은 떨어지겠죠. 바람 불면. 그러나 자기 입에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야. 나는 가서 이 사람하고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약간의 리더십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인식의 차이,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21세기 리더십, UN 정답은 없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 저 사람 뭐 quiet diplomacy고 말도 잘 안 한다. 그러나 사실 아랍 스프링에 관한 한은 또 내가 상당히 목소리를 내서 아랍 스프링을 여기까지 물론 아랍 스프링이 성공을 하지 못했죠. 시리아 가서 그냥 딱 수도돼 버렸는데 맨 첫 번에 튀니시아 2011년 튀니시아에서 아무 힘도 없고 직업도 없는 노점상 그 여러분 그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모하마드 부아지지라는 그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경찰한테 여러 가지 뺨다구를 맞고 노점상 그 가게가 막 사과 뭐 이런 거 다 내동댕이 치고 그랬을 때 화가 나서 이 사람이 분신을 했습니다. 분신 자살을. 이것이 도화선이 돼갖고 아랍 스프링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베날리 30여 년 하던 독재자 도망갔고 무하마드 카다피 리비아 죽었죠. 그 30몇 년간 했던 무바락 결과적으로 잡혀서 재판받고 그랬죠. 그때 무바락이 시민들, 학생들을 막 탄압할 때 내가 공개적으로 당신 지금 나가라. You must leave now. 그러니까 now. 이 얘기를 몇 번을 그 TV에서 외쳐댔습니다. 3일 후에 나갔죠. 3일 후에. 그래서 아랍 스프링이 확 퍼지는데 내가 기여를 했다. 이런 그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용한 외교가 좋으냐, 아주 그냥 그 소리를 막 질러대는 리더십이 중요하냐, 그런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봐야 된다. 전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방 언론의 그 가혹한 비판, 어떨 땐 참 그 참기 어렵습니다.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내 개인의 체면 문제도 있고 또 한국에 계신 동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야, 이 반기문 저 유엔 사무총장 보내놓으니까 딜이 깨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국민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은. 야, 저 사람 왜 저래? 좀 더 잘해서 그 신문에 매일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나 나는 어떤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한 건 아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건 내가 한 것이다. 여러분, 저 모두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그 경전 수타니파타 초반부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소는 이 코뿔소 같은 거죠. 불가에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세상 모든 일에 집착을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꿋꿋이 나가라 이런 것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첫째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꿋꿋하게 밀고 나가라. 그것이 리더십의 첫째 그 조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자기 생활을 이어가면서 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바쁘죠? 지금 시험도 봐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저 직장 걱정도 해야 되고 미래 걱정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그림을 그리려면은 큰 그림을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엔의 3대 필라가 평화 안전 개발 인권 보호 이렇게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은 결국 이러한 모든 3대 원칙이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가 좀 온전해야 되겠다. 우리 인간이 계속 너무 자연하고 바둥바둥 싸워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약간 앞을 내다본 거죠. 내 나름대로. 그때까지 여러분들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될 겁니다. 그 전부 다 내가 유엔 사무총장 10년 하면서 맨날 그야말로 뽐뿌질 하듯이 부채질을 하고 외쳐대고 기후변화 이거 해야 된다. 이래서 아젠다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미국도 신경을 안 쓰고 부시 대통령 거의 기후변화 이야기만 들으면 아주 그냥 기분 나빠할 정도로 다 이렇게 돼. 그런 사람을 설득을 하고 중국 꼼짝 안 하고 인도 이런 꼼짝 안 했습니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이러한 그 비전을 같이 했다. 기후변화를 대체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여러분 요즘 이상하게도 보면 미국의 텍사스나 플로리다, 뭐 멕시코 이런 데에서 도대체 생각지 못할 이런 그 대재앙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아마 여러분 거의 다 가보셨을 테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 떨어지는 물의 양 거의 그냥 압도하죠. 그 떨어지는 소리도 뭐 어마어마하고 그 물을 다 담아서 16일간 담아서 그 물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서울시에 쏟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시 당할 재간이 없죠. 미국같이 아주 잘 사는 그 플로리다, 텍사스 이런 주에 이틀간 그런 물이 쏟아지니까 완전히 다 초토화된 거죠. 그 왜 일어났느냐? 이것이 멕시코만의 바다 온도가 0.5도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수증기가 한꺼번에 쏟아부은 겁니다. 이런 현상을 아는 사람들이 과학자들만 알아서는 안 된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늘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나는 과학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기후변화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냥 커먼 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커먼 센스.
전 세계를 다 다녔어요. 북극을 두 번을 갔고, 북극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리소스를 동원을 해야 갈 수 있죠. 남극도 가보고, 그 그린랜드, 아이슬랜드, 하여튼 얼음이 기후변화 현상 때문에 깨져서 녹아내리는 이런 거를 내가 직접 TV 카메라를 다 데리고 가서 보고서 거기서 북극 찬 얼음 위에서 소리를 질러댄 겁니다. 네, 그때 그랬습니다. 자연은 자기들 법칙이 있다. 자연의 법칙이 따로 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자연하고 좀 호응해가면서 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행태를 보면은 우리는 마치 뭐 여러 가지 우주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여기서 살다가 지구가 더 이상 살 거 없으면은 다른 지구로 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지구는 이런 행성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Nature has its own way to go. We cannot negotiate with nature. We have to live harmoniously with our nature. We don't have any plan B because we don't have a planet B. 다른 지구가 없으니까 대안, 비안도 없다. 다른 비안도 없다. 이런 걸 내가 얘기를 해서 결국 2015년, 2년 전 12월 12일 날 기후변화 협약이 참 역사적으로 채택이 됐다. 아, 제가 전직 유엔 사무총장 자격으로 12월 12일 이제 월요일 날 떠납니다. 파리에 가서 그 정상회의에 다시 참석을 할 이런 예정으로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여러분들이 그 삶을 설계할 때 이 고려대의 그 모토가 개척하는 지성 이렇게 되는데 개척하는 지성답게 미래지향적 아젠다를 제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 그 욜로라고. You only live once. 이거 보면 어디 007 영화에 그런 이거 비슷한 타이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의 아젠다가 될 수는 없다. 당신들 혼자 사는 건 아니다. 우리 다 같은 세상에 같이 사는데 참 여러분들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살아왔던 참 그분들은 참 위대한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조금 늦게 태어났지만 거의 같은 세대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이 그 욜로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의 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여러분들의 그 부모들이 살았던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때는 어떻게든지 이러한 그 어려움을 우리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한테는 주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아마 시대 정신이 있었고 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까? 북핵 문제가 그렇게 세상의 미래를 참 커버를 하고 내일 모레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매크로 이코노미를 보면은 3.2% 금년에 성장을 합니다. 또 수출도 사드 문제도 불구하고 중국과 수출에 있어서 우리가 서플러스를 하고 있고 이 케이팝이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전 세계를 열광을 시키지 않습니까? 올림픽 선수들 또 우리나라 특히 여성 골퍼들 음악가 예술가 전부 다 한국 사람 하면 아주 그 참 아주 유능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하드워킹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대정신, 뭐 시대정신까지 하면 너무 크지만은 뭐가 걱정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내가 졸업하고 뭘 했으면 좋으냐
여러 가지 이제 그 청년 실업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한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걱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ICT 혁명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일자리가 아주 급속하게 사라져 있습니다.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을 했고 점점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아마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남아있는 일자리 같은 건 전통적인 일자리는 여러분들 아버지나 그런 세대에서 다 차지해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갈 자리가 별로 없다. 근데 갈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하고 노동구조가 좀 달라져갖고 좀 미스매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하이텍,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빅데이터 뭐 이런 데를 가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제 여러분께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 소통하는 거, 그 갈등 조정, 그 능력을 좀 기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하고는 지금 관심 직접 지금 현재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곧바로 내일모레 되면은 이 사회를 이끌고 간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세대가 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파리 기후 협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그 사회생활이라는 게 힘들고 예를 들면 정치 지도자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여러분 생각할 때 유엔 사무총장쯤 되면 말만 하면 되게 다 사람들이 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정치 지도자들 참 그 골치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고집불통이고 자기 국민뿐이 모르고 그래서 말 안 듣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죠. 상당히 그 유별난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이 자기 말로는 내가 국제평화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전부 다 국내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 그 국내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다 보면은 국제 문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국내 문제만 함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 눈을 바깥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작은 그 우주 이 지구라는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통신, 교통 막 이런 것이 너무나 발전해 갖고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 0.5초 만에 전 세계 끝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한국이다, 미국이다, 일본이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지금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글로벌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1962년에 그 미국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을 방문해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을 때 지금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가만히 그 문장을 보면은 아 이것이 그야말로 아주 멀리를 내다보는 이야기구나.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겁니다. 요즘 세상에 지도자들이 서로 잘 개돌롱하지 못한다. 그건 맞죠. 왜냐하면 냉전 시대 때니까 말을 안 하죠. 전부 다 대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르다. 여러분들 젊으니까 다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국가 간의 국경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왜 그때 의미가 없었습니까? 의미가 있었죠. 그때. 완전히 꽉꽉 장벽이 막혔으니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때도 이미 국경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24시간 내에 비행기 타고 가지 못할 데가 없고 0.5초 내에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한
지구에 살고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네 번째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물에 대한 그 통합적인 접근 방식, 그거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보면요. 그 여러분 그 다푸르라는 다푸르 사태, 그 수단에 다푸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금 수단이 2011년에 남북 수단으로 갈라졌죠. 이렇게 이제 갈라졌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갈라지고 사람이 많이 싸우고 죽고 그랬느냐? 이 보면은요 한 20년간 내전을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인종 간에 그야말로 그 아프리칸 그 수단, 그 아프리칸 아랍하고 그 그러니까 그건 크리스천 아랍, 그다음 무슬림 그 아랍, 그 또 북부 수단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싸우고 또 환경의 문제로 해서 싸우는 겁니다. 20년 사이에 250만을 서로 자기들끼리 죽였어요. 20년 사이에. 그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선 다푸르라는 사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제 표정 보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때에 내가 이 다푸르 사태를 내가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많은 것 같다. 그때 인도양의 그 몬순의 영향을 받으니까 완전히 가뭄이 그냥 수년간 가뭄이 드는 겁니다. 가뭄이 들면 무엇 때문에 싸움이 나면요? 물 때문에 싸우고 초목, 풀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논에 물대다가 서로 낫으로 서로 찔러 죽이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물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물 때문에 전쟁을 하고 사람의 마음이 각박해지니까 이게 정치 문제가 되고 정치 문제가 강해지니까 싸움이 되고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때 이 문제를 하나로 봐서는 안 된다.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걸 내가 얘기를 해서 환경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자꾸 정치 문제만 갖고 이러지 말아라. 그런 그 통합 접근법을 얘기해서 결국 남북 수단을 분리 독립을 시켰습니다. 내가 있을 때. 그래서 남수단을 유엔에 가입을 시키고 그러나 이 지도자들이 식견이 부족하니까 남부수단은 지금도 아직 그 모양 그 꼴로다 계속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여러분 여기 그 교과 과정에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sustainable development.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 그것이 유엔이 제가 사무총장 때 내걸은 또 하나의 비전입니다. 기후변화. 근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30년까지 세계에 배고픈 사람이 없고 세계에 고칠 수 있는 병으로부터 죽는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남녀 평등이 돼야 되겠다. 기후변화도 해결해야 되겠다. 이 도시도 여러 가지 좀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 가능한 이런 도시를 설계해야 되겠다. 교통, 해양, 뭐 여러 가지 문제를 17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통합적으로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인류 문제, 지구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그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게 아마 유엔 역사상 제시한 어떠한 비전보다 가장 컴프레헨시브하고 컴플리트한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는 또 한 가지만 더 일반 원칙적인 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이제 대학생이고 젊고 아주 패기가 좀 넘쳐 흐릅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패션. 패션이 그냥 아주 넘쳐 흐르죠. 여러분 중에 남을 배려해서 남이 내가 100원 있을 때 이걸 내가 50원을 내주고서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컴패션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compassion, 이게 passion, compassion이 come이라는 게 영어의 그 접두사인데 그 together, 같이 하는. passion은 저 우리 느낌이죠. 그러니까 정감이라든지 같은 공감, 공감을 하는 거죠. 공감을. 그러니까 열정, 공감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 정치인 중에요. 많은 국회의원들, 많은 대통령 수상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패션이 그냥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근데 컴패션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미래의 내일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이 패션과 컴패션을 자기 몸에 늘 가져야 되겠다. 내 옆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남이 지나간 자리에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늘 습관처럼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업을 하든 어떤 뭐 사업을 하든 간에 성공할 거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좀 약간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서 자기 앞만 보지 말라고. 아, 가끔 전철을 이런 거 타보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고만 있어요. 옆에 아픈 뭐 사람이 서 있는지, 할머니 저 앞, 참 편찮은 분이 서 있는지, 아, 뭐 자기 것만 하거든요. 이런 사회가 가는 거는 난 바람직스럽지 않다. 남한테도 좀 신경을 쓰는 아주 간단한 얘기죠. 아, 유엔 사무총장이 뭐 저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중학교 입학할 때 우리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것도 앞뒤로는 잘 안 맞는 말인데 머리는 구름 위에 두고 두 발은 땅을 굳게 디디라 했어요. 어떻게 머리가 구름에 갔는데 두 발이 땅에 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발을 땅에 안 디디면 쓰러지고 맙니다. 머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상은 크게 갖되 자기 현실을 잘 직시해라. 그러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까지 좀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너무 허둥대지 않고 너무 헛된 그 꿈을 갖지 않고 헛된 꿈을 가지면 남한테 꼭 폐를 끼칩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꼭 남한테 폐를 끼치고 자기도 망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려 같이 잘 살려면은 또 평화롭게 살려면 결과적으로 자기의 그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면서 높은 이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두서가 없는데 제가 한 서너 가지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말씀을 했으니까 그 머리에 새겨두 제가 아주 어려운 주문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상 실천하려면 어려울지도 모르죠. 잘 그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그 필요하다, 맞겠다 그런 거는 취하시고 그렇지 않은 건 여러분들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잘 검토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총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제가 받은 질문 리스트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이거를 다 질문 드릴 수는 없고 그걸 좀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몇 가지만 예. 이제 학생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온 그 학생분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예.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내용 중에서 근데 흔히 이제 국제기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외에 UN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해보신 결과 영어보다 더 중요한 갖춰야 될 어떤 덕목 또 능력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랭귀지는 그냥 아주 필수적인 툴입니다. 그 영어, 뭐 불어, 하여튼 저 유엔의 그 6개국인데 유엔의
그 워킹 랭귀지는 영어, 불어 두 가지고 나머지는 저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서반어 이렇게 있지만은 그것이 아주 중요한 툴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할 수 있는 그 희생정신, 그 컴패션, 그 엠퍼시 뭐 이런 것을 몸에 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 국제적인 그 감각, 국제적인 그 상황을 이해하는 이런 감각. 여러분 유엔 직원하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상당히 호화롭고 그럴 것 같은데 고생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저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유엔에서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전부 다 필드에 나가 있는데 그 피난민이라든지 그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헬스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하는 사람들. 교육이 여러분처럼 아주 좋은 이런 데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아주 그야말로 땡볕에서 막 이 저 여러 가지 교육기구도 없는데 이런 데서 여러분들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과 얼굴을 붉히면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 참 수만 명, 수만 명 있죠. 그 다음에 또 많은 군인들이 하여튼 유엔에서 근무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평균 110명, 120명쯤 됩니다. 이것이 꼭 군인들만 죽는 건 아니에요. 그 유엔 직원들도 납치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분쟁 지역에 가면 분명히 싸움이 되죠. 이제. 그럼 이 짝이든지 저 짝이든지 이런 데서 유엔 직원을 뭐 납치해서 죽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가 이 공을 위해서 우리 저 인천 선생님이 쓰신 그 휴어죠. 선공후사. 이렇게 하셨더군요. 보니까 선공후사. 먼저 공을 위하고 사적인 거는 그 다음에 한다. 저는 사실 46년 동안 그런 정신으로 일해왔다. 선공후사다. 내 개인적인 거는 별로 관여를 안 했어요. 뭐 생일이 어떻든 뭐 집안 식구들 생일이라든지 뭐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거는 신경을 안 썼다. 그런 아주 철저한 공인정신, 철저한 공인정신 이런 걸 준비가 된 사람은 국제기구에서 많이 그 환영을 받을 겁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유엔의 역할과 관계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제 뭐 흔히 권력 정치를 얘기를 많이 하고 강대국들의 어떤 입장 차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지금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엔 사무차장이 평양을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유엔의 이런 어떤 그 관여 개입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유엔이 그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북핵 문제는 이제 결국 보면은. 이게 남북한 간의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미북 간의 해결을 해야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남북한 관계는 이게 남북이 그 directly concerned party로서 이 남북한 간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핵 문제는 이게 국제 문제가 돼 있습니다. International 그 이슈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해서 6자 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보장 장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역시 이제 미국, 중국 이런 나라하고 깊이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은 되게 답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콜 수상이 그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서기장하고
조지 부시 그 저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늘 같이 협의를 하면서 독일 통일의 그 과정, 독일이 통일이 됐었을 때에 이런 그 양대 국가들의 어떤 정치적인 보장, 협조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협의가 됐었을 때에 미소는 물론이고 유럽까지 다 이게 동의를 하는, 그때 이제 불란서 같은 나라하고도 영국 많이 했죠. 그러면 그러한 그 미국과 소련에 대응하는 것이 이 북한 핵 문제의 경우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미국과 중국의 협조를 좀 받아야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은 또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지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11월 초에 뉴욕에서 키신저 그 국무장 전 국무장관하고 이제 한 시간 정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당신은 과거에 그 중국과 미국의 그 저 수교 또 월남전에서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서 월맹하고 협상을 하고 그런 저희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 빅딜 이야기가 들린다. 이것이 아마 당신 입에서 나온 거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자기를 비판하기 위한 사람들이고 어떤 경우에도 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한국 정부의 참여가 없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 서스테이너블 하지 못하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아울러 중국의 협조도 꼭 받아야 된다. 물론 이제 미국의 협조 받는 거는 뭐 그냥 당연시 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외교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 기회에 내가 이제 그 외교의 중요성, 여기 이제 외교부 차관도 하셨고 뭐 다 그렇지만은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흔히 이제 외교는 한 75%는 common sense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외교관이 될 수 있다. 아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떤 과학위원회 같은데 그냥 common sense 가진 사람은 하면 되겠습니까? 과학은 0.001%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건 100% 전문가. 과학은 막 국방 이거 아마 90%는 전문이고 10%는 또 그 상식을 가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외교는 아마 한 75% 폭이 확 넓습니다. 외교가 커버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한 75%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외교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5%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필요한 거는 그 25%다. 너무 그것이 상식으로 다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처럼 아주 국가의 참 장래 이래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전문적인 그 판단이 또 필요하다. 이런 점. 그러니까 외교의 망을 아주 탄탄히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 외교와 관련해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많이 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또 외교관 생활과 또 사무총장직을 역임하시면서 한국이 뭔가 그 패스당하지 않고 스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There will be no skipping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패싱이든 스킵핑이든 뭐 마찬가지 다는데 그런 그 미국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들은 모양이죠. 자꾸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코리아 패싱 이런 데 대해서 그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no skipping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좀 믿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아까 그 키신저 박사 뭐 얘기했을 때 그거로다도 또 대치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패싱이든 스킵핑이든 자꾸 우리 입으로
우리 입으로 걱정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그 자신을 가져야죠. 자신을. 왜 우리 스스로 남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한국은 패싱됐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혼자 자꾸 이렇게 얘기했냐. 물론 비판적인 생각을 갖는 건 좋습니다. 비판적인 생각을 갖는 건 좋은데 너무 비판만을 위한 비판은 안 된다. 제가 이제 유엔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사고방식이 다 달라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지도자가 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크리티컬 마인드가 부족해.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크리티컬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쓸데없이 그냥 고치고치 이렇게 저 비판만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건 안 좋지만은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서 크리티컬 마인드를 갖는 건 좋다. 그래서 이 뭐 코리아 패싱이든 뭐 코리아 스키핑이든 이런 것이 크리티컬 마인드 차원에서 나오는 건 좋지만은 너무 이것이 글로 가기 시작하면은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공연이. 그런 데서는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뭐 많은 것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뭐 한두 센텐스로 요약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21세기 여러분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사고 그리고 소통 능력을 가지고 무소의 뿔처럼 꿋꿋이 나가라. 그렇지만 동시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던져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